햇살이 많이 따사롭네요. 아, 진짜. 이 햇살이 이렇게 드리워진 이 다육이들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. 아, 이렇게 한번 지금 이렇게 보시면 참 다육이들은 변화무쌍하고, 그 다음에 하나하나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탄생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. 참 이쁘네요. 그죠? 너무 예뻐요, 여러분. 자,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에게리아라는 아이예요. 이거가 에게리아가 좀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에게리아가 지금 하나에 5,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거 예전에 좀 싸게 들어와서 지금 이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 여섯 개거든요. 그냥 21,000원에 판매를 합니다. 이게 낱개 가격이 지금 5,000원씩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혹시라도 에게리아 이렇게 품어보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품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뭐 이제 이렇게 요거는 완전 굳혀졌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이 물건이 들어왔었어요.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굳혀져서 뭐 이대로 배송이 가능합니다. 화분까지도. 이게 화분은 7,000원이거든요. 그래서 이 에게리아 관심 있는 분들은 21,000원입니다. 이런 것들은 선물용으로도 상당히 좋죠. 에게리아 이렇게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까요? 에게리아 참 이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슈가 베이비라는 아이예요. 이게 지금 슈가 베이비가 이게 예전에 들어왔던 아이거든요. 그래서 이 슈가 베이비가 이게 군생으로 되게 이렇게 삥 돌려서 아이가 형성이 되면 상당히 이쁘더라고요. 슈가 베이비 가격은 7,000원입니다. 또 요즘 이제 핫한 아이죠. 이제 아리엘이라고, 이 아리엘은 가격 3,000원입니다. 그리고 또 핫한 아이, 라피네죠, 라피네. 라피네는 이거는 제가 작년에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. 이 라피네가 물듬이 상당히 예쁘고, 이렇게 만약에 군생이 되면은 이렇게 군생으로 키워봐도 좋을 것 같은데, 이렇게 뽀얗게 분이 나는 애들은 잘 군생이 안 되는 그런 성질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, 이렇게 라피네, 이렇게 좀 핫한 아이라, 앞으로도 이 아이는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라피네는 가격 5,000원입니다. 뭐, 늘 사랑스러운 멀로철하죠. 멀로철하. 이렇게 보시면, 멀로철하는 정말 정말 예뻐요. 이렇게 보시면은. 요 아이는 멀로철하는 10,0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요 아이는 피사로 철하라는 아이예요. 이제 최근에 들어온 아이인데요. 이 피사로 철하는 물듬이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철하와 생얼의 조화가 상당히 이쁩니다. 피사로 철하는 가격 20,000원입니다. 그 다음에 늘 봐도 사랑스러운 홍치아 철하입니다. 홍치아 철하는 이렇게 붉게 물들고,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물탱이가 아니라 이렇게 굳혀진 아이라 이렇게 상당히 예뻐요. 홍치아 철하는 가격 30,000원입니다. 소인제 금이죠. 이 소인제 금은 잠깐만요. 제가 가격을 기억을 못하네요. 이제 소인제 금도 많이 싸졌죠. 가격이 이렇게 8,000원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소인제 금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물을 줬더니 조금 이게 성장을 하네요.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아리엘 철화입니다. 아리엘 철화는 20,000원이고요. 그리고 라밀라떼 철화, 이거는 참 별로 그렇게 까칠함이 없어요. 잘 크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게 철화 형성으로 돼 있어서, 물들면 또 예쁘고요. 그래서 이렇게 라밀라떼 철화 가격, 8,000원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랑스러운 이 아이들을 품으셔서 여러분들이 좀 기분 전환으로 좀
마음이 울적할 때 우리 다육이들을 이렇게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사랑스러운 다육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, 여러분. 아, 맞다, 여러분. 아,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네. 사이즈란 지들이었다. 아, 이렇게 정신이 없어. 여러분들을 조금 더 오랜 시간 뵙고 싶은가 보네. 아, 제가 좀 동영상이 1,000개 넘게 올라갔더라고요.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,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, 또 이런 또 사랑스러운 다육이들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이 좀 많이 올라가요.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동영상 올리는 게좀 힘든 과정이지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구독을 많이 해주셔갖고 지금 800명이 넘었어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아이들은 정말 구매하셔도 아이들이 정말 다 괜찮은 아이들이에요. 멋집니다. 아주 멋집니다. 근데 여러분, 이렇게 정말, 이렇게 요 정도만 정말 있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? 다육이는 지금 참 예뻐지는 시기고요. 이제 조금 더 추워지면 더 예뻐요. 여러분, 다육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또 이따 뵐게요.